안녕하세요, 방패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큰 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 준비했고요. 아이언이 좀 많이 훅이 나다 보면 세컨샷에서 이 홀인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타수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훅을 내는 이런 아이언 샷 조금만 더 잡아주셔도 분명히 스코어를 줄여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왼쪽이 조금 더 강하게 막히는 분들을 위한 레슨 그리고 트레이닝법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왜 이렇게 큰 훅이 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아이언이 특정적으로 훅이 많이 나는 분들은 보통 이 드라이버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일단 드라이버는 그냥 치니까. 저는 이 숏아이언으로 갈수록 조금 더 훅이 막 강하게 나거나 막 트라우마에 쌓여서 이 스윙이 막 불편해 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드라이버는 조금 더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긴 채는 괜찮은데 이렇게 짧은 채가 조금 더 방향이 안 좋아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치다 말게끔 되어 있는 스윙이 굉장히 많아요. 왼쪽이 막히면서 보여드릴게요. 나가 이렇게. 훅이 났던 그 기억이 있어서 치다가 말면서 왼쪽을 강하게 맞고 이 몸을 잘 못 열어주는 분들이 보통 이 헤드가 크게 털리면서 이제 훅을 강하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뭐 드라이버 치시면 조금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 왼쪽 면을 열어주는데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드를 칠 때는 어떻게 치죠? 왼쪽을 조금 더 빠르게 열어서 약간 컷샷을, 아웃투 인의 컷샷을 만들어서 사이드 스핀을 먹이게 되는데 그런 원리랑 조금 더 흡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너무 이렇게 치켜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벽을 허물어 주듯이 돌면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가 확 돌면서 훅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왼쪽 어깨를 이렇게 약간 잡아당기면서 도는 거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백, 다운, 다시 백, 다운, 다시 백, 다운. 근데 이거 할 때 몸이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옆으로.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주면서 왼쪽 어깨 약간 당기듯이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받쳐서 올라가는 게 좀 더 당기면서 스핀을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자, 몸의 느낌을 조금 더 보여드렸고 지금 이게 트레이닝법 하나 나왔어요. 약간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정면 바라봐주는 느낌이었어요. 쳐보면 조금 더 왼쪽이 적극적으로 열리면서 스윙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안 돼요, 선생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깨를 조금 더 비틀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왼쪽의 어깨를 자꾸 이 앞으로 이렇게 말고 움츠러들듯이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자, 어드레스 할 때 양팔을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서 서시고 빨래 짜듯이 이 왼쪽 손은 하늘을 향해 오른쪽은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하나, 어깨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멈추신 상태에서 오른손이 쭉 임팩트 향해서 팔로우 스루로 거쳐서 여기 손을 만나보는 거예요.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하고 피니쉬. 이렇게 앞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이런 근육의 결을 많이 뒤로 눕혀서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동작을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왼쪽 어깨가 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왼쪽의 어깨를
강하게 좀 치켜 올리거나 혹은 스윙의 흐름이 끊기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고, 드라이버는 그래도 기분 좋게 잘 휘둘러지는데 아이언은 참 불편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고 결과도 너무 큰 흙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했어요. 이 왼쪽 어깨를 뒤로 잡아 돌리면서, 잡아 빼면서 몸의 스핀 양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랑, 이게 안 된다면 어깨를 자꾸 이렇게 움츠러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래 짜듯이 약간 이렇게 결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고 다가오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두 가지들이 잘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아이언에서 나올 수 있는 큰 훅을 많이 잡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레슨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